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을 지켜야죠. 엄마니까.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가 안 그러실 줄 알았어. 엄마 안 믿으면 누굴 믿어. 자식을 위해서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엄마 아닌가요? 누나. 누나 괜찮아? 청아의 손잣대. 엄마가 트로피 가지려고 자해한 거라며. 말했지! 노래는 안 된다고!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어. 그건 절대 아무도 흉내 못 내. 딸이 하고 싶어 죽겠다는데 노래 부르고 싶어 미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말리는 이유가 뭐냐 뭐냐! 엄만 죽은 아빠보다도 못해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? 엄마 진짜 싫어! 죽은 아빠보다 못하다는 무대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.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꼭 이뤄줘. 너 노래해. 나 엄마가 너 꼭 청아에게 보내줄게.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. 헤라클리스에서 살게 해준다는 약속. 꼭 너 여기서 살게 해줄게. 진짜 지켰네. 누나 왔다고. 우리 집 맞아. 엄마, 제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. 앞으로 진짜 다 해줍니다. 내가 이렇게 괜찮았어. 내가 엄마 지킬 거야. 엄마, 나랑 집에 가자.